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자, 여러분 빈칸에 있는 그림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베트남 전통 모자죠. 베트남 전통 모자는 베트남어로 논라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몇 번일까요? 자, 그렇죠. 논라는 N이니까 4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읽을 필요도 없다. 바로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했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또이볼라 가스 이볼라진 비엔. 자, 우리 밑줄 친 철자가 C죠, 알파벳 C. 자, 알파벳 C 같은 경우는 뭐랑 같다? K랑 같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다음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자, 빈칸에 들어갈 글자의 성조 표기가 옳은 곳은? 자, 우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단어, 역시 수능에서 쉽게 나와줬네요. 자, 우리 바나나는 베트남어로 주이라고 하죠. 조이, 바로 성조는 올라가는 성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 문제 굉장히 쉽게 끝났고요. 이제 어휘 문제, 단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엠, 넨, 키, 딩, 옹, 예, 중허, 거스, 고, 테, 드, 휘, 라, 티, 에이, 씨, 씨, 에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걸 부르는 건데, 일단은 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넨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 등이라는 뜻이죠. 우리 등, 전등. 자, 전등 같은 경우는 끄거나 키거나 해야 돼서 뭐 but이나 that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선지를 보니까 1번에 but이 있고 5번에 that이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걸로 해서 우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꺾어서. 중어거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수준의 그 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어거서는 어떻게 쓰면? 줄여 쓰면. 줄여 쓰는 거를 베트남어로 viết tắt이라고 해요. 어떻게 한다? viết tắt. 네. 자, 그래서 답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뭐랄까 어휘 공부를 열심히 안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벗은 켜다. 2번의 닷은 놓다 두다 혹은 예약하다라는 뜻이고, 3번의 허 하면은 약속하다라는 뜻이고, 4번의 르이 하면은 가지다, 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동 나이 거고 람지다 비 컴, 더 딩디 뚜잇 꿈 보이사 딩. 자, 이거 다 해석해도 되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해석을 하면 A가 이번 겨울 휴가 혹은 겨울 방학 때 너는 뭐 특별한 거라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거야, 가족들과. 자, 우리 겨울에 하는 게 이제 일단 힌트고, 그 다음에 이 뚜잇 눈이라는 단어 앞에 들어갈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것도 힌트가 되겠죠. 자, 우리 눈. 눈을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스키 타는 걸까요? 눈에서 미끄러지는 게 스키 타는 거죠. 미끄러지다라는 단어 5번에 쯔엇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쯔 하면 참여하다, 2번에 응아 하면 넘어지다, 소위 말하는 자빠지다 뭐 이런 뜻이고요. 3번에 잣 하면 빨래하다, 4번에 카이 하면 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자, A가 얘기하네요. 아우나의 콩푸 버이치 엠거 그런 헌컴. 자, 이것은 언니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무어 하면은 사이즈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엠거 그런 헌컴. 더큰 사이즈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컴 없습니다. 거, 거, 나야. 자, 없다고 하고, 이 사이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없고, 이 사이즈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구문 문제로 보이지만, 구문 문제가 아니라, 부사를 넣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지, 토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 토이는 구문이라기보다는, 자, 서술어 앞에서 지가 붙고, 문장 끝에 토이가 붙어서, 단지 뭐뭐일 뿐이다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번이 가바는 가가 둘다 모두란 뜻이고, 과가 그리우란 뜻이니까 이거는 명사 이렇게 와가지고 명사 둘다 이런 뜻이고요. 2번의 뜨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번의 뚜이뉴은 비록 뭐뭐하죠, 뭐뭐하다라고 해서 둘다 절이 와야 되고요. 5번의 깡깡 하면은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구문 문제에 이제 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부사를 넣는 그런 문제여서 쉬운 문제라서 오히려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는 그런 문제이긴 하네요. 하지만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봤을 때 최고 난이도가 바로 7번인데요. 자, 7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웠고, 네, 하지만 이전의 문제들과 비교해서는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약간 중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7번.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고르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서 해석이 일단 되는지 봐야 되고, 해석이 된다면 이제 문법적 요소도 잘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자, A번 읽어볼게요. 하노이 장혹도 마룩 나공 어이호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장혹도 나 공부 안 해. 우리 그런 친구들 꼭 있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장혹도. 그래서 짱이라는 거는 서술 앞에 붙어서 부정형을 나타내고 부정 강조. 너 같은 경우도 그 절, 그러니까 그 문장 한 마디의 단위 끝에 들어가서 역시 강조, 부정 강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하가 말하기를 절대 공부 안 해. 라고 했는데, 마, 그랬는데, look now, 꿍, 어이호.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도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도 옳죠. 그래서 A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B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응의 나오 마건 쯔한 지저 아이 티 자더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응의 나오 마. 자, 어떤 사람이. 자, 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 뒤에 붙어서 주어를 강조. 어떤 사람이. 건 쯔한 지저 아이. 자, 어떤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냐. 자, 건. 여전히 쯔한 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 나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은 어떤 사람은 싸더이. 나갑시다. 나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일단 해석은 자연스럽고 문법적인 요소로 볼게요. 자, 의 나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명사 뒤에 붙어서 어느라는 뜻인데, 우리가 항상 나오는 이제 의문문에서만 봤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누가 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어느 누구라도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문문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찝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되는 문법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건츠 안지. 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렇게 돼서 해석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문법상으로도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A, B 해서 둘다 맞는 문장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C랑 D랑이 지금 틀렸다는 건데, C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어한 꼭 한국의 장마. 우리는 우기가 없죠. 베트남은 건기 우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기가 없으니까 무어하면은 장마철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한국의 장마철에는 콩의 나오고 무어. 자, 나우꿍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어떤 명사라든지 다 뭐뭐하다. 이제 꿍 뒤에는 서술어가 오죠. 어떤 명사든지 다 서술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이든지 비가 온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앞에 콩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D번. 란데 에디엔 트와이 어도 나오 뉴치의 콩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란은 데 에디엔 트와이 어도. 자, 라는 전화기를 어디다 뒀는지. 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의 컴녀, 그녀는 기억하지 못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어색해요,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바르게 고쳐주려면은 란데 디엔타이 어더마 지의 컴녀. 그래서 마가 들어가서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상으로 일단 골라내고, 네. 해석을 골라내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거 A, B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종별사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종별사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던 젓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잘 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머이 쪼 앵못 누워. 자, 우리 젓가락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한 쌍이죠. 두 개가 한 쌍일 때는 노이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자, 도이 몇 번에 있나? 3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떠는 종이, 2번에 꼬는 생물 앞에 붙거나 아니면 불규칙 앞에 붙는 거였죠. 그 다음에 4번에 꼬이에는 채, 그 다음에 5번에 쥐에는 여행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는 종별사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8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거거 빌지 마이 디 미바우저 컴. 너는 마이 언니가 언제 미국에 갔는지 알고 있니? 지의 디 미이 소이. 그 언니는 이래이래 갔어. 미국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요거는 사실은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우리 1번 보면은, 머이 깔남 광더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사실은 깔더이 플러스 기간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깔더이 플러스 기간은 그만큼 기간 전에라는 뜻의 아예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깔더이 다음에 기간이 나오는 거는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네요. 깔더이 광 머이 남.
자, 그래서 뭐이남 하면은 몇 년. 우리 정말 몇 년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고, 한몇년 정도 됐을걸 이렇게 할때그몇 년. 그냥 그몇 년. 이렇게 명사 형태로. 네.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 형태로 몇 년. 그래서 광 뭐이남 약몇년 전에 갔을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네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깔때기 기간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로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죠. 공부를 안한 친구들한테는. 자, 그다음에 10번 이제 문법 문제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10번부터 회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면은 땅비엣 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버스에 타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버스에 타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뭐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행갑라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에 행갑라이가 답이고, 2번에 컴꺼지는 감언했을 때 천만에요라는 뜻, 3번에 떤닌소이 하면은 당연하다라는 뜻, 4번에 신저이티하면 소개해야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라는 뜻, 그다음에 5번에 마이당번 하면은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라는 뜻으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총 아잉즈트맷. 아잉. 자, 오빠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당신은 뭐뭐 하나요? 물어보니까 아잉 다우더 바 허이소. 자, 우리 병원 아플 때 그거에 관련한 회화 문제네요. 오빠는 머리가 아프고 약한 열이 나. 자, 보이 앵닌디 윙비엔. 그러면 당신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A번. 나우 쪼 나우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 어느 곳이 아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B번 틱스이냐?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C번 이 람사우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이렇게 건강상에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일 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람사우테. 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D번에 송어 너이 바울로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을 묻는 질문으로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A, C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 2번. 자, 11번 이렇게 했고, 그 다음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무나이 뎁니 가이나이 바우니우띠. 자,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 이거 쇼핑하기 문제구나, 물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모자 너무 이쁘다, 이거 얼마예요? 자, 하이참 남무잉인동아. 네, 25만 동입니다. 자, 25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500원 정도. 자, 그래도 비쌀 수 있죠? 딴과. 자, A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비싼 거예요. 자, 우리 비싸요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말이 깎아주세요가 되겠죠. 자, 언니는 이래이래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컴드어. 오, 얄짤 없네. 안 돼요. 어데이 반동사. 여기는 정가로 팔아요. 자, 그래서 깎아주세요라는 말. 1번, 무언 무오델 람지. 모자는 빌려가서 뭐 하게? 자, 2번, 연향 뭐이츠? 신상품 받았나요? 자, 3번, 고무 마우 카콩. 다른 색깔의 모자 있나요? 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흥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4번, 못못쭈 뜨콩. 이게 답이네요. 자,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깎아줄 수 있나요가 4번이죠. 자, 5번, 띵띵 무바오저츠. 이거 문장이 너무 재밌다. 되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언제라도 뭐랄까 모자를 계산해 본 적이라도 있나요? 자, 완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참 쉬웠죠? 13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영화가 시작되는 시각은 1점짜리입니다. 자, 뭐이저 라 남서 조이 뭐이저 핀 바더우니. 지금은 5시가 됐어. 몇 시에 영화가 시작할까? 곤 하이미 훗느어 핀 세에 바더우. 곤 하면은 더, 뭐 여전히 20분 더 있다가, 곤느어를 아예 그냥 구문으로 봐도 돼요. 뭐뭐 더 있다가, 20분 더 있다가 영화가 시작을 할 겁니다. 중따바오 쌤예, 우리 들어가서 보자. 자, 그럼 지금 5시니까 20분 후니까 영화는 언제 시작할까요? 5시 20분에 시작하겠죠. 자, 우리 시계 다볼줄 아나 친구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는 13번에 3번이 답이죠. 자,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네 가족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은 1점짜리. 자, 이런 거 독해를 다 해봐야 되겠죠. 자, 짜딩, 던, 고, 본, 의. 자, 너네 가족은 4명이 있습니다. 몸에 지가이 봤던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던. 던이 여자라면은 지가이는 언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뭐, 어떤, 남밀람, 또이. 자, 떠네 아버지의 나이는 55세입니다. 맥, 어떤, 라, 로스. 누구?
그쵸? 어머니죠. 떠내의 어머니는 뭘까요? 로스 변호사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왜 나이 얘기하고 어머니는 왜 갑자기 변호사? 자, 뭐가 이유가 있겠죠? 자, 지가 했던 꼴라 로스. 자, 떠내의 누나 혹은 언니는 자, 역시 뭐다? 변호사이다. 와, 싹 럽사딩. 자, 그리고 곧 자, 가정을 꾸릴 것이다. 이 말은 곧 결혼한다. 뭔가 TMI가 굉장히 넘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떠 라, 신비의 남트바. 자, 떠는 자, 대학생인데 몇 학년 대학생이죠? 남트바, 3학년 대학생이네요. 어느 학교에? 지웅다효킹대 경제대학교의 3학년 대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 가족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을 골라야 돼요. 집 주소 없었고, 2번 구성원 수? 그쵸, 몇 명이죠? 4명 있었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누나의 이름? 4번, 아버지의 직업? 뭔가 아버지의 직업처럼 나오는 것 같았으나 어머니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5번, 어머니의 나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읽어봤어야 돼요. 역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붕타오의 오늘 날씨는 1점. 홈나이 더디 붕타오 대나오. 오늘 붕타오의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홈나이 저희 낭댑매야. 오늘은 날씨가 햇살이 따뜻해요. 햇살이 아름다워요. 이런 뜻이죠? 엄마 햇살이 따뜻해요. 햇살이 아름다워요. 자, 햇살이 아름다운 거는 비가 올까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끼고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안 끼고 있겠죠. 자,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 태아 꼰디제이 브이베. 그래 즐겁게 놀다 오거라. 이제 여행을 갔나 봐요.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반문 람예지. 자, A가 질문을 했어요. 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니? 너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밍, 나는 이래 이래 해라고 하니까 왜 반세 람자빈니? 그러면 너는 선생님 하면 되겠다. 선생님 할 거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가 꽃해라고 했어요. 아, 꽃해 이런 거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럴지도 우리나라 말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추측의 용법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베트남은 똑같이 꽃해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추측 용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말 1번 화이디줄릭. 여행을 가야만 해. 여기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2번에 번 비트엄. 여전히 그럭저럭이야. 이거는 안부를 물어봤을 때 하는 대답이죠. 역시 대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3번 무어 모차이스업. 자, 이것을 해석하면서 자꾸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 자, 무어 모차이스업. 우유 한 병을 살 거야. 자, 4번 랑의 비엔남. 베트남 사람이야. 아니 제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자, 5번 무언자이딩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가 다 쉬워가지고 네, 금방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17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의 여동생은 묘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쫑 앵나이 엠갈 꼬발라 아이. 이 사진에서 너의 여동생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죠. A가 그러니까 B가 에머이 멋진게 그 애는 어디에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아 있어. 자, 이게 그림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B랑 C밖에 없네요. 자, 엠반고 네오낑콩. 너의 동생은 네오낑 안경을 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오낑 안경을 끼다. 자, 그렇게 하니까 꺼 에머이 네오낑 똥강. 안경을 끼고 머리가 짧아. 머리카락이 짧아. 자, 그럼 답은 한 명밖에 없네요. 안경 끼고 머리 짧은 사람 B.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역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둘은? 자, 바로 졸업을 했어요. 여자분이 졸업을 해서 남자분이 이렇게 꽃을 주면서 뭐 졸업 축하해. 이런 이야기 할것 같아요. 딱 봐도 척이다. 자, 그럼 하나씩 독해보죠. 1번. 아잉꼬 헨캉? 자, 오빠는 다른 약속이 있어.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2번. 야, 아잉꼬 세다. 우리 웃긴다. 오빠 집에는 자전거가 있어. 아, 그렇군요. 자, 3번. 엠더 칼피처. 너는 손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라? 손님을 데리고 시장에 가라. 아유, 졸업했다고. 자, 4번. 앵당 짜이졌냐? 왜 이렇게 웃기냐? 여러분, 이거 수능 시험 보면서 웃지 않았어요? 네, 웃지 않았구나. 자, 오빠는 당 짜이졌냐? 오빠는 지금 매우 빨리 달리고 있어. 그렇구나. 자, 다 답이 아니에요. 다 딴소리. 5번. 쭈꾸묵 엠 똥니엠.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너의 졸업을 축하해가 답이 됩니다. 자, 재밌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 회화 문제 왜 이렇게 다 재밌냐?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물어봤어요. 키소이 엠통 람지. 한가할 때 너는 주로 뭐 해? 취미나, 그쵸? 취미나 즐기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엠, 뭐, 아, 하이과, 런상, 종타, 공디니에. 자, 제가 뭐뭐 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무 좋다. 다음번에 우리 같이 가자. 취미가 잘 맞나봐요. 자, 1번. 까오헌지. 제가 언니보다 키가 커요. 갑자기? 자, 2번. 냉동저. 자, 냉동저는 제 시간에 와라. 제 시간에 오다. 제 시간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디바오 당서. 다음 달에 가요. 어딜 가? 지금 취미 물어보는데. 드엉딜레오누이. 자주 등산을 가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기호 댄바디어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서류 작성할 때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직원분이 얘기하는 그런 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가 기록하다 쓰다. 호댄 하면 성명이에요. 성과 명, 그러니까 이름이죠. 바디어치 주소를 쓰세요. 자, 그리고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꼴레 새호. 자, 우리 레 선생님과 새호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중타혹 랜더이에.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M, 너는 뭐뭐 하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세호라는 학생이 싸콩 아닙니다. M, 나 히우 바이조야. 저는 다 과를 이해를 했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다 이해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더 질문 있니?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레 선생님이 또 소이 M, 여 람바이 덕네. 좋다. 너 숙제하는 거 기억하거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1번. 호보이 아이. 누구랑 같이 공부하니? 그러면 대답이 누구라고 나와야 되겠죠. 2번. 거 허이스 이컴. 자, 이게 답입니다.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뭐 물어볼 거 있니? 자, 그러니까 뭐 물어볼 거니?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이해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 자연스럽죠. 자, 3번. 낸 증방지. 못하고 학교에 왔니? 4번. 뭐이 트위냐 어도. 막 집을 빌렸다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빌렸니? 아니죠. 5번. 티몬 또한 바우트 뭐이. 무슨 요일에 수학시험을 보니? 자, 다 아래의 대답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문자를 하고 있네요. 자, 잘생겼다 이 친구. 자,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다. 자, 고고 소디엔트와이 공아컴. 너 응아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하니까 거 있어. 내가 뭐뭐 할게. 라니까 고마워. 라고 했어요. 자, 내가 핸드폰 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한테 핸드폰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죠. 자, 1번. 람바잉 미. 나 베이킹 하고 있어. 베이킹 할 거야. 자, 2번. 머다이 관. 그러면 요거는 그 은행 가서 계좌 혹은 구좌를 개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장 만드는 거를 이제 머다이 관이라고 하거든요. 베트남어로. 아니죠. 그이 소 꽈띵얀. 이게 답이 되겠다. 21번의 답은 3번. 그이 보내다. 소 번호를 보내다. 자, 꼬아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띵얀 하면은 메시지. 우리 카카오톡 이런 문자 메시지를 띵얀이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베트남어구나. 자, 띵얀. 자, 그래서 메시지로 전화번호를 보낼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까뽀메 꼬반가이.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자,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날 거야. 갑자기? 자, 5번. 응애약바떡 대주. 자,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할 거야. 자, 오늘 문제, 회화 문제를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오답은 정말 TMI가 많다. 재미있다. 자, 여기 선생님의 감상이고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풀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물어봅니다. 써너이 지오나이디 다봉콩. 써나, 이거 오늘 오후에 뭐 축구 보러 갈래? 아니, 축구 보러 갈래. 축구 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슬로이밍 거피 칵소이. B가 미안해. 나 다른 일이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미안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예의일까요? 괜찮아.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괜찮아. 런서딩에 다음번에 가자.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자, 우리 슬로이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콩싸오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답은 바로 4번이 되고 1번에 까모는 고맙습니다. 자, 2번에 것과 왜 나와? 것과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단 거 먹었을 때 너무 달다. 이게 바로 것과. 자, 3번에 텁니 낮네 혹은 키가 작다 이런 뜻이고요. 5번에 터싱데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 말이 안 되고 미안하다고 할 때는 콩싸오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물어봅니다. 지거이 뭔지야. 자, 언니 무슨 음식 주문하실 거예요? 뭐 의뢰, 의역하면은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역해도 되죠.
자, 그러니까 비가 초지 못 파퍼버 와못 꼭는 감니에. 자, 언니에게 못 파퍼버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과 못 꼭는 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 자, 네. 언니는 뭐뭐 하나요? 라고 웨이터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 누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너무 언니 그렇다. 자, 토이시 누조이. 아, 됐어요. 나는 충분해요. 자, 그래서 됐어요. 나는 충분해요.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뭐더 시킬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1번부터 할게요. 감백. 응? 병을 진찰하다. 아니죠? 자, 2번. 꼬이 템느어 더 주문을 하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띵권각. 다른 바지를 찾는다. 바지? 갑자기? 자, 여기 식당인데? 자, 4번. 혹어트비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아니죠? 5번. 니덴은행. 은행까지 간다. 자, 답은 말이 안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와잉. 자, 안녕하세요. 남의 뭐라고 물어보니까, 도이몬도 이돌라미 쌍띤 윗. 나는 미국 달러를 뭐로 베트남 동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돌라방 하이미 하잉인 마이짠남의 넘이라고 했네요. 자, 1달러는 뭐랑 같아요? 22,750통이랑 같아요. 뭐 환율을 물어봤나 보다. 자, 또이 몬도 이 남짱 돌라. 자, 나는 500동이라고 할 뻔했어. 500달러를 바꾸고 싶어요. 오, 돈 많네. 자, 잠시 후에 늦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 자, 그럼 대략 이제 이렇게 은행 가서 환전하는 상황. 자, A번. 아인 김자 소디엔디. 자, 오빠는 소디엔. 자, 그 금액을 검사해 보세요. 요거는 환전 끝나고 돈 주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뜻이 될 거고. B번. 홈나이디 이즈 아바오니요. 오늘 환율은 얼마인가요? 자, 답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B라는 사람이 물어본 거니까. 자, C. 또 이거 대숙지 조잉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자, 왜냐면은 처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CBA가 되는 5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이 거 건베디 후에 룩 하이저 지우 컴 실로이 하이저 조이 뉴 건베 빠져 티 조에 못왜 빠져 선생님이 그냥 쭉 읽어버렸다 미안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A가 얘기했어요 언니 거 건베디 후에 표가 다 맞나요? 어디 가는 표? 후에 가는 표 근데 언제? 룩 하이저 지우 오후 2시에 후에 가는 표 남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실로이 미안합니다 표 없나 보다 떨어졌나 보자 자, 2시는 뭐뭐 했습니다. 뇽, 하지만 건배 맞아. 하지만 3시 표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저에게 3시 표한장 주세요라고 했네요. 자, 그럼 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겠죠. 1번, 햇배.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시 표는 다 나갔어. 자, 2번에 댄러 하면 수업에 도착하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3번에 옹차 하면 차를 마시다. 4번에 만두이더 빨간 가방을 팔다. 빨간 가방. 자, 5번, 쩌이 테타오, 운동을 하다, 스포츠를 하다. 여기 들어갈 말은 1번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회화 문제 다 풀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낼 수가 있지? 대단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못낼것 같아.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낼것 같은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자, 26번부터 우리 문화 문제입니다. 자, 문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이 문화 문제 좀 보고 놀랐어요, 선생님이. 사진만 보면 알거든. 이 사진이 정말 대표적인 사진이라서, 여러분, 조금만 베트남에 관심이 있어도 이거 보자마자, 아, 하롱베이 하고 딱 4번 딱 고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좀 너무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자, 일단 독해를 해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자, 뭐뭐는 어미엔 바꾸어 비엔남 베트남 북부에 위치하고요. 라 모띠어딤 슐링 노이띠의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자, 땐 구원너이 나이. 자, 이곳의 이름은 꽁이 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숭, 용이 내려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데이 꽁이 혼다올런요. 자, 이곳에는 아주 많은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어디 있냐? 젠비엔, 바다 위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다 위에 떠있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어떤 거를과 함께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있다. 조건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다음 너희 나이도 유네스코 존 라지 산티엔 테저이 바운 남모든 진참지 무이드와 남하인. 자, 이곳은 유네스코 다 알죠,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존 선택이 되었어요. 뭐라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언제? 1994년과 2000년도에. 자, 사실은 읽어도 모르면 하롱베이가 어떤 데인지 모르면은
못 고를 수도 있었겠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하룬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일본의 사파는 베트남 북쪽에 있긴 하지만 이제 서북 쪽에 있죠. 소수민족이 굉장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시원한 기후로 유명을 해요. 이번에 달라. 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남부, 중남부에 위치한 대로 1년 내내 가을 날씨, 역시 시원한 날씨고, 여기도 소수민족 있어요. 근데 이제 사파랑 달랏은 위치가 다르네요. 자, 3번 다낭. 다낭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4번이 다 정답이었고, 그다음에 5번이 탱크 호치민. 호치민시는 여러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베트남 경제 중심 도시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다. 자, 27번. 마잉증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마잉증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설날에 먹는, 음력 설날에 먹는 이제 떡인데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먹었는데 사실은 맛이 없다. 뭔 소리냐? 배고팠을 때는 참 맛있는데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리는 감이 있는 그런 거였어. 그래도 한번 먹어볼만 해요.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자, 뭐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바잉증라 못못안 닭빛 구엉의 비엔남. 바잉증은 베트남 사람의 하나의 특별한 음식입니다. 바잉증 꼬 힝웅. 바잉증은 힝웅 하면은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늑람방가오넵, 찹쌀과 너생 녹두, 틴런 돼지고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룩룩 룩 하면은 여러분 쌈따란 뜻이에요. 쌈따, 우리 계란 삶는 거, 삶는 걸 룩, 이제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삶아집니다. 얼마나 광무이띵 10시간 동안 푹푹 삶아지네요. 키노 진, 자, 요리를 하는데 진 하면 익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익게, 그러니까 다 익었을 때, 요리를 해서 다 익었을 때 바잉증저 텀방온. 바잉증은 굉장히 향긋하고 맛이 있습니다. 모나나의 콩테튜. 이 음식은 콩테튜 부족할 수 없다. 이 말은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 식사에서 김치는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베트남어로 이런 표현을 콩테튜라고 합니다. 자, 이 음식은 빠져서는 안 돼요. 언제? 쫑집댓 웬단 꾸엉의 비엇남. 베트남 사람의 설날에. 자, 댓 웬단 하면 음력 설을 댓 웬단이라고 하죠. 그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A번. 10가지 모양이 있다. 자, 10가지 모형이 아니라 10시간 동안 삶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B번, 기름에 튀긴다? 튀긴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조리법은 루옥, 삶다라는 말이었죠. 자, C번, 찹쌀 녹두 돼지고기로 만든다. 그렇죠, 찹쌀 녹두 돼지고기로 만들죠. 자, D번, 베트남 음력설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10번, D번은 거의 그냥 바로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 자, 27번, 쉬운 문제였다. 자, 2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제. 마오당 미투어 베트남. 베트남 미술 박물관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은, 자, 보도록 하죠. 마오당 미투어 베트남 남어 소 사우사우 등웬 다이옥 하노이. 자, 베트남 미술 박물관은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됐습니다. 자, 하노이의 웬 다이옥 거리 66번지에 위치합니다. 주소를 얘기하고 있죠. 룩도우. 자, 초반에는, 초기에는 러이나이 나드 팝서이즌. 이곳은, 자, 누구에 의해 건설이 되었어요? 프랑스에 의해 건설이 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네 람, 너이 안 어. 아, 이런 장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냐? 먹고 머무는 호텔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자, 먹고 머무는 곳이 되기 위해서 프랑스에 이어서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꼰가이 깍관 측 팝. 아, 프랑스의 관측 하면 공무원들. 근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을 관측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고위 공무원들의 꼰가이, 딸들을 위한 이러한 숙박시설, 먹고 마시는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겠다. 프랑스식으로. 육남못인 진짬 사모이하이. 하지만 1962년에 너이 나이도 베트남 스라이. 이곳은 베트남에 의해서 스라이 재보수되었어요. 고쳐져, 다시 고쳐졌어요. 그래서 람바오 땅 미투어. 아, 그래서 뭐가 되었던 거죠? 미술 박물관이 됐네요. 자, 그리고 머그어뜨 남못인 진짬 사모이사오. 문을 열었는데 언제부터? 1966년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옛날 마오당당고 그건 하이밍인 현본. 아, 오늘날 요즘에는 이 박물관에는 근몇개 2만 개의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하노이는 여행 가봤는데 여기를 안 가본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이 모든 코로나가 다 없어진 다음에는 선생님이 여기를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관연도. 나왔네요. 답은 1번이네. 당황스러워라. 자, 2번 건물 면적 안 나왔고 관람 시간 안 나왔고 입장 요금 안 나왔고 연간 방문자 수 하나도 안 나왔네요. 살짝만 독해도 문제를 풀수 있었겠는데. 자, 29번. 자, 응아이즈 또 홍풍.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선지도 베트남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그림 찾기로 풀면 되죠. 자, 한번 읽고 해석해 봅시다. 자, 응아이즈 또 홍풍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응아이즈 또 홍풍 같은 경우는 직역하면 조금 그런데 홍풍이 이제 훈왕이에요. 베트남의 최초 국가인 반랑국의 왕들, 대대로 왕들을 다 홍풍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왕을 홍부엉이라고 하고 쇼또 하면은 이게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부엉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응아이조 또 홍부엉랑 아이머이 당바엄리. 자, 홍부엉의 제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으로 3월 10일입니다. 떠일람못가일레른 네, 응력 각부홍. 자, 이것은 한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냐? 런큰 명절이에요. 뭐 하기 위한? 응력 기리기 위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다 이렇게 할 때, 뭐 묵념하다 뭐 이렇게 할때 베트남어로 뜸녀라고 해요. 자, 깍푸홍 각 후왕들을 기리기 위한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는 반란국이라고 했고 반란국의 대대 왕들을 다 훈부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훈부엉이나 부호홍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훈이 바로 이제 그 왕들을 칭하는 말이 되겠고요. 부엉이나 부어는 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융의럽자 늑비엔남가 있어. 자, 그럼 이 훈부엉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훈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옛날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럽자 하면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세우다, 세운 자 그런 사람들이죠. 자, 바옹아이 나이 오늘날 미웅의 비엔남된 낸 홍어후터 탐자 깍증증 기념. 아, 오늘날에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된 간대. 어딜 가냐? 낸 홍. 된 같은 경우는 사원 이런 데를 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 사원에 갑니다. 낸 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홍부엉을 모신 사원이 되겠죠. 자, 후터 어디에 있어요? 푸토라는 지역에 있어요. 푸토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푸토에 있는 홍 사원에 가서 뭘 하냐? 탐자 참가합니다. 뭐를? 깍증증 기념. 기념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뜨남 하잉인 콩짬링바이. 자, 언제부터? 2007년부터. 나이 이날은 나저 타임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 나이 레에 어 베트남 베트남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라나이 바 당의 엄리. 언제냐? 음력 10월 3일이다. 자, 요거 여러분 해석 안 해도 위아래로 보면은 지금 3일이랑 10일을 갖다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이거 한놈 걸려라 이렇게 트릭을 쓰신 것 같은데, 근데 걸린 사람 있나요? 자, 이런 거 걸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푸는 것도 재미있어요. 자, 2번. 드엉덕 꼬일라 푸토. 응? 주로 푸토라고 불린다. 푸토는 홍사원이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3번. 꼬텐라덴 홍, 뜨남. 하잉인 콩짬링바이. 자, 2007년도부터 훙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뭔 소리야? 날짜랑 사원은 다른 개념인데, 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원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이날이 이제 명절이 된 거죠. 자, 4번 랑아이 싱년 고 훙부엉. 자, 이날은 훙부엉의 생일입니다. 이 훙부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일이라고 보면은 도대체 다 날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날레에 뜨녀 각후홍, 각 후왕들을 기리는 명절이다. 자,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와, 다 끝나갑니다. 자, 3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인수와 링의 대화입니다. 자, 인수가 말을 하네요. 링의 마이 학다잉의 꽨과. 링아, 이 노래 들으니까 꽨과 익숙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링이 으데일라 꼬까 꼬 비엔남더이. 자, 이것은 베트남의 국가예요. 마이 핫 나이드 반가오 쌍딱. 자, 이 노래는 이 반가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쌍딱 창작되었어요. 언제? 난 모든 게 진짜 몬 무이본 1944년에. 어허. 땐 마이 핫 나일라 띤 꼰까. 이 노래의 제목은 이름은 띤 꼰까 진군가예요. 오호, 자, 태아, 그래? 반가오 꼬, 너이 띵콩? 반가오라는 사람은 너이 띵콩 유명하니?
có chứ, yêu mèo gì? Bán cầu là nhạc sĩ nổi tiếng với nhiều bài hát hay. Bán cầu nên aju yumyonghan kyu nyakshi eumakkaeyo. Bo-wa hamkke, manen jo-un norae-deul-gwa hamkke. Ông cũng đã tham gia cách mạng nữa. Ồ, 그는 또한 어디에도 참여했어요? 혁명에도 참여했다. 대단한 분이시네. Pois ở Hà Nội có phố Ban Cao đấy. 지금 하노이에는 반가오의 이름을 딴 반가오 거리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오, 냐, 더, 포 반가오. 우리 집이 반가오 거리인데? 융보이서 뭐이면 지금 이제 알았네.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리, 보통 사람 이름을 하거든요. 베트남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이름을 짓죠. 그 거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베트남 살 때, 선생님이 살았던 거리가 응웬 후가잉이라는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거리에 이제 그 주인이 되었는가?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베트남 역사, 문화 이렇게 재밌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가오라는 사람 배웠으니까 하노이 가서 이제 반가오라는 사람을 보면은, 아니 반가오라는 거리를 보면은 이제 반가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반가오는 혁명에 참가했었다. 오케이. 2번 반가오는 베트남의 유명한 음악가이다. 오케이. 3. 베트남의 국가는 띵꼰까이다. 자, 베트남의 국가는 진군가이다. 자, 이거 어디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거는 베트남의 국가야라고 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4번 반가오는 1944년에 하노이에서 태어났다. 반가오가 1944년에 하노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1944년에 이 노래를 창작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걸 모르는 거니까. 5번, 디엔꼰가를 창작한 사람은 반가오이다라고 해서 5번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이번 수능 선생님 봤을 때는 한두 문제 말고는 다 수월하게 열심히 공부했다면 풀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수능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할 친구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은 너무 고생을 했고, 자, 앞으로 또 공부할 친구들은, 이렇게 좀 쉽게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좀더 어려워져도 대비를 잘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행값 라이 깍빠, 네?